안녕하세요. 2020년 달라지는 의왕 행정제도입니다. 먼저 복지 분야 살펴봅니다. 보훈수당이 전체적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월 5만원으로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이 월 8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기존 참전수당이 참전명예수당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금액 또한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이외에도 설명절 위로금으로 2만원이 지급되던 것에서 3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청년저축 계좌가 신설되어 2020년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 청년저축 계좌 대상은 일하는 최상위 계층 청년으로 매달 10만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의 장려금을 보태주는 형식입니다. 복지 분야 마지막 제도는 기초연금입니다. 기존 소득 하위 20% 이하 어르신에게 지급되었던 월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소득 하위 40% 이하 어르신에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정 기준의 기준도 완화되어 기존 단독가구 월 137만원에서 월 148만원으로, 기존 부부가구 월 219만 2천원에서 월 236만 8천원으로 변경됩니다. 문화체육 분야도 살펴볼까요? 만 5세부터 18세까지 저소득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 기간이 종전 7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습니다. 또한 만 12세부터 39세까지의 저소득 장애인 유청소년 및 성인의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의 지원 기간 역시 종전 6개월에서 8개월로 늘어났네요. 다음은 농업 분야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친환경 농업 인증 사업자들이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 사업자 의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친환경 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년마다 1회의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신규라면 3시간, 갱신이라면 2시간 이상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분야입니다. 가정용 전억수 보일러를 설치하는 가정에 현대당 20만원을 지급했는데요. 저소득층의 경우 기존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지급액이 상향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입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이 이전보다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이었는데요. 이제는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까지 포함되어 총 5개 시설군으로 늘었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 측정 항목과 권고 기준도 강화되었는데요. 미세먼지였던 측정 항목이 초미세먼지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0년 달라지는 행정제도였습니다.